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1일에 소개하는 경매 추천 물건은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덕양구 벽제동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는 294평 자연 녹지 지역의 토지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감정가 대비 두번 유찰돼서 최저가 2억 2,600만 원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입니다. 자, 오늘 먼저 소개에 앞서 토지 경매 물건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 짚어 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 후단 부분에는 고양시 지역에 6월달 진행되는 4건의 토지 경매 물건도 추천해 드리고자 하니까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덕양구 벽제동 토지 경매 물건이고요.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는 지목 전입니다.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294평 토지 경매 물건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들을 보면서 토지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은요. 자, 고양동, 덕양구 고양동 도시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토지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인근에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빌라 또는 단독주택, 전원주택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자, 모감리곡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경매 물건의 위치입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는 아파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있고요. 인근에는 한 2,000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향후 2, 3년 후에는 입주를 이제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경매 물건의 위치입니다. 자, 사건 번호 2019 타경 58139 사건이고요. 감정가는 4억 6,285만 6천 원입니다. 최저 금액은 두번 유찰돼서 49%까지 떨어진 금액입니다. 감정 가격은 평당 금액으로 나눴을 때 157만 원 정도 선에 감정이 이루어진 가격이었고요. 자, 토지 면적은 294평이었습니다. 자, 최저 금액 또한 2억 2,600 거의 80만 원대까지 떨어진 금액은 평당 77만 원대까지 떨어진 가격이다 보니까 시세 대비 금액적인 메리트는 뭐 충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덕양구 벽제동 61-3번지 한 필지의 토지가 경매로 진행되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자, 6월 17일 수요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본 토지의 경매 물건의 상세한 경매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17일 고양지원 오전 10시부터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5839 사건입니다. 자, 덕양구 토지 경매 물건이고요. 자, 경매 개시일 배당 종일 나와 있습니다. 자,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두번 유찰됐고요. 본 사건 감정 평가 시점은 작년도 5월달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그 인근 지역에 토지가 매매로 나와 있는 사례라든지 최근 거래 사례도 없기 때문에 현재 토지 시세를 우리가 잘 평가해야지만 적정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토지 경매 사건이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 짚어드렸고요. 채권자는 동서울 농협입니다. 동서울 농협에서 경매를 신청을 했고요. 토지 전부, 현재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밭과 도로 일부, 현재 전체 면적이 294평인데요. 그 중에 도로 부분과 밭이 포함된 면적이 한 필지의 토지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은 한 2억 4,400이나 본 사건에 전체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은 한 3억 2천 정도의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슈의 건물이 있는데요. 컨테이너 한 동이 소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슈의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달 기준에서 개별 공시지가는 평당 113만 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여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요.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담당 경매계에 일주일 내 제출하셔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정가 최저금액이고요. 최저금액의 10% 입찰보증금이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됐던 내역을 확인해 보면은요. 100%일 때 4월 8일에 유찰됐고요. 70%일 때 3억 2,399만 원대에도 5월 13일 날 입찰을 참여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한번더 유찰됐습니다. 6월 17일에 2억 2,679만 원대부터 경매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자, 법원의 매각 물권 명세서의 내용인데요. 2010년 5월 27일 동서울 농협에서 설정된 근저당이 가장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고요. 임차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목이 현재 전이나 현황은 밭과 도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증도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또는 컨테이너 한 동이 제시로 나와 있다는 것도 물권 명세서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개별 공시지가, 토지이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의 내역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2015년에 제곱미터당 30만 1000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34만 5000원대까지 금액이 상승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018년, 19년에 우상향으로 그래프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계속적인 개발 또는 도로 조건이라든지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의 인근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자, 지목은 전이고요. 2019년 1월달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4만 5천원 평당 가격으로 나눴을 때 113만원 정도의 개별 공시지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자, 현장의 전경 사진인데요.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는 토지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자, 토지 내에는 컨테이너가 한동 제시회로 나와 있고요. 인근에는 전답, 농경지와 임야 또는 주택들이 인접해 있는 토지 주변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인근에는 이렇게 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데 이 도로 부분이 일정 부분이 본 토지에 속해 있다는 거고요. 인근에는 주택이라든지 임야 산 밑에 쪽에는 군부대도 인접하고 있는 토지 인근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도로 부분으로 약 한 40평 정도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요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가 경매로 적정한 금액의 낙찰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현재 고양시 지역에 6월달 진행되는 경매 추천 물건 4건을 더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6월 2일날 진행되는 사건인데요. 덕양구 내유동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입니다. 주변에 빌라 지역과 통일로와 인접한 지역이고요. 4,297평이고요. 감정가 대비 한 번 유찰된 토지입니다. 덕양구 주교동, 원당 또는 고양 IC 외곽순환도로 고양 IC와 바로 접하고 있는 도시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지목 전 토지경매 물건인데요. 572평입니다. 여기 신권인데요. 한 번 유찰되면 저희가 경매에 참여했을 때 좋은 토지 경매 물건으로 사례가 됩니다. 자, 6월 3일에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구산동 마을 내 위치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158평의 토지경매 물건인데요. 감정가 대비 한 번 유찰된 사건입니다. 덕양구 관산동 통일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6,300평의 임야입니다. 비교적 완만한 임야고요. 감정가 대비 두 번 유찰됐는데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투자용 토지로 적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금액 대비, 감정가 대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용 토지로도 적합한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2019 타경 5839 사건이고요. 6월 17일에 진행되는 토지 경매 물건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2020년 6월달 진행되는 다양한 경매 물건들이 고양지원에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5월달도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5월 벌써 이제 마지막 주차 경매 진행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5월달 26일, 27일 진행되는 사건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6월달 진행되는 고양 파주 지역의 경매 물건, 관심 있는 물건이 있으시다면 저희 푸른경매 쪽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추천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